왜 안 오죠? 내 거래는 지켰다. 참말이가. 와, 우리 봉산배리 진짜 이번 밤만 네 마음대로 굴릴라고만 작정했구만. 이젠 네 차례야. 살고 싶으면 빨리 결정해. 봉상필이가 뭐랍니까? 우리 목에 달린 고마 그 딸랑 방울을 떼준다 카네. 방울이요? 지명수배를 풀었단 말이에요, 봉상필이가? 왜요? 아 그래, 오래는 안 읽기다. 뭐 법정에 나갈 만큼 아니겠지. 우리 있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다. 힘들 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입니다. 그래 맞다. 하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다. 나도. 참, 지난밤에 참검사를 찾아왔었어. 그래? 어떻게 됐어? 안호주,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.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. 정말 법정에 살까?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, 안호주. 판사님께서 이번에 집필하신 자서전이 출판계의 뜨거운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이런 뜨거운 반응 예상하셨습니까?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. 책을 집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? 글쎄요. 제 삶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내놓는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은석 판사님 자서전 요새 없어서 못 판답니다. 특히 꿈 없는 요즘 젊은 세대 필독서가 되고 있어요. 대법원장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. 아, 정말 듣기 좋은 얘긴데요. 그렇게 솔직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? 언젠 제가 솔직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리네요. 야, 전승범! 너 이게 뭐야, 이거! 뭐? 불기소 처분? 너 왜 내가 차려준 밥상을 다 뒤집어 엎어, 임마? 저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. 안호주같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놈을 불기소 처분하는 게 그게 검사야? 안호주 살인교사건 아직 증거 불충분입니다. 보강해서 재수사 진행하겠습니다. 그럼 선거 후원금 내역은? 그 자료 출처가 어딥니까, 검사장님? 뭐? 이 자식이... 너 그럼 내가 준 자료가 다 가짜라는 얘기야, 뭐야? 출처 확인하는 대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. 두 번 말 안 해. 다시 기소해. 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당장 다시 해! 안호주 건
검사장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월권하시는 겁니다. 뭐라고? 저 검사장님이 차린 밥상 설거지나는 사람 아닙니다. 사건 맡아서 위로 올라갈 생각도 누구 지시받을 생각도 없습니다.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검사입니다.